안녕하세요. 따라하면 타는 3D Max 재질 파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재질들의 리스트들을 정리를 해서 재질들을 쭉 만들어 보고, 물론 그 재질 안에는 이전에 했던 재질들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재질을 저장을 해볼 겁니다. 그것은 저장한 재질을 나중에 직접 내가 만들지 않고도 바로바로 쓸수 있게 하는 부분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재질의 특성과 재질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만들어진 재질을 바탕으로 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자전거에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스튜디오 세트장이고, 쉐이더볼은 새로 만들었어요. 자, 넘스가 빠져있네.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 볼게요. 자, 얘를 기본적인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HDRI 맵에 360 HDRI예요. 새로 만든 쉐도우를 적용을 시키고 이쪽에서부터 재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질을 시프트 드래그해서 드랍을 하게 되면 새로운 재질이 복사돼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간단한 재질인 세라믹, 도기, 양변기에 들어가는 도기 재질을 만들어 볼게요. 세라믹 맞죠? A를 누르게 되면 적용이 바로 저기 그 단축 A를 누르게 되면 현재 내가 선택한 물체 재질이 적용이 되고요. 리프레션 레벨은 0.9 정도 놓고 IOR은 0.6 정도 된 상태에서 글로시네스는 0.98, 0.95 정도 넣게 되면 이게 세라믹 재질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디퓨즈는 세라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명도에 따라 바뀌는데,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VLL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제가 강조드려 말씀드렸던 것이 완벽한 흰색도 완벽한 검은색도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변기 독일을 표현하신다고 하면, 보통 흰색이죠? 195에서 210컬러만 들어가도 매우 하얗게 나오게 돼요. 엄청 하얗죠? 195만 들어가도 이렇게 하얗습니다. 자, 컬러를 한번 넣어볼게요. 컬러를 넣게 되면, 이렇게 컬러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세라믹 재질은 쉽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메탈 계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스틸, 메탈 뭐 똑같은 개념이죠. 메탈인데 얘는 크롬, CROM이 크롬. 자, 크롬 재질은 완전히 반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디퓨저는 보통 줄여준 것 같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요. A. 리플렉션의 반사 정도는 0.9, 0.8 정도로 하고, IOR, 즉 반사 정도, 그러니까 얘는 반사의, 이게 얘는 반사의 어떤 적용시키는 강도라고 하면 얘는 반사의 세기 자체를 나타내는 거죠. 반사의 세기는 매우 세게 반사됩니다. 뭐, 최대값이 999거든요. 999다 넣어도 돼요. 이렇게 넣게 되면 얘가 그냥 크롬이죠. 글로시네스는 0.98 정도? 완전 크롬입니다, 얘가. 다시 복사를 해서. 이름도 같이 좀 복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폴리시. 폴리싱인데, 크롬보단 좀덜 연마된.
재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마가 덜 됐기 때문에 얘는 반사가 좀 낫겠죠? A. 좀 낮고 레벨 값은 다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시네스는 좀 더 낮게 되면, 어머나 왜 이렇게 키가 안 먹히는지 참. 이게 폴리싱이 된 거죠. 20 정도? 네, 이 정도는 폴리싱 된 메탈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직접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에 최대한 맞게 하셔도 돼요. 자, 제가 생각하는 폴리시드 메탈은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자, 폴리시드하고 브러시드는 비슷하면서 좀 다른 건데요. 폴리시드는 영어로 지금 검색을 할 때 폴리시드 했거든요. 얘도 연마하는 거예요. 자, 브러시드는 이게 빗면이 들어간 거고요. 연마하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연마기의 정밀도, 연마기가 얼마나 좀 더 부드럽게 연마에 따라서 폴리쉬와 브러쉬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폴리쉬가 좀더 부드럽게 연마되는 느낌이죠. 제가 생각한 폴리시드는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을요. 브러싱이 안 보이죠, 거의요? 이런 것들이요. 좀 흐릿하게 나오는데. 아, 얘도 은근히 브러싱이 돼 있네요. 네, 저는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폴리시드죠. 자, 여기 보면은 폴리싱이 된 거라 하더라도 여기 옆에 살짝 어떤 스크래칭이 조금 남겨 볼 수 있죠. 이 스크래칭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칭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트맵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비트맵. 얘는 브러시드 메탈 텍스처 스크래치 콘크리트. 이걸로 보여줄게요. 콘크리트 테스처를 하더라도, 자, 볼까요?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이고. 네, 이런 겁니다. 자, 얘를 글로시네스에다가 넣겠습니다. 넣게 되면 얘 자체가 이미지가 색깔이 어둡기 때문에 뿌옇게 탁하게 보이죠. 그래서 얘를 아웃풋에서 값을 세게 조정을 하게 되면 메탈이 점점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RGB 옵셋 값을 낮춰주게 되면 컨트라스트가 세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세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미지가 어둡게 나오게 됩니다. 보세요. 자, 내려보게 되면 점점 어두워지죠. 어두워지기 때문에 RGB 레벨은 또 높이는 거예요. 옆에 이런 느낌들 좀 비트맵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 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맵 이미지가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 값을 계속 조정해 보면서 재질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브러싱이 조금 이렇게 좀 많이 탁하게 돼 있죠? 탁하게 되는데 현재 이미지는 탁한 부분과 탁하지 않은 부분의 이미지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광원 부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광원 부분. 그래서 이 광원 부분의 이 외곽선의 조금 더 차이를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글로시네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자, 기존의 글로시네스가 현재 0.85로 되어 있는데 0.말이 0.85지 현재 비트맵이 다 적용되어 있어서 0.85가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리플렉스 글로시네스의 비트맵 값의 어마운트를 100으로 적혀 있는 것을 얘를 쪽 값을 60%만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0.85와 여기 있는 비트맵이 혼합이 돼요. 혼합이 되면서 좀 더 부드럽게 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시네스를 확 낮춰보게 되면 이 차이는 확실해지죠. 0.6 정도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폴리시드고요.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이번엔 브러시드를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폴리시가 아니고 브러시. 영탄은 언제 쳐도 어려운 것 같아요. 브러시. 어머나. 네. 브러시드로 바꾸고 나서 A 누르고 브러시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까쯤에 제가 비트맵을 넣었죠. 비트맵의 타일링만 적용을 바뀌더라도 20 정도 바꾸게 되면 쭉 늘어나게 되는데 비트맵이 찢어지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 브러싱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이게 하려면 제가 아까쯤에 어마운트 값을 이용해 섞었잖아요. 섞은 것을 섞지 않고 확실하게 비트맵 위주만 적용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사선호가 있는데 얘 각도도 바꿔볼게요. 앵글 값에 W 값, 즉 직각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게 되면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신다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나오죠. 자, 브러싱이 된 것을 얘를 언의 스트로피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얘 언의 스트로피 로테이트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브러싱이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번에 했던 것들이죠. 자, 그리고 다크메탈은 현재 제가 지금 디퓨즈 컬러의 레벨을 완전히 낮췄잖아요. 완전히 낮추니까 얘는 완전히 블랙입니다. 블랙 컬러. 지금 제가 지금 아까 디퓨즈의 세라믹 컬러에서 복사한 거기 때문에 파란색 됐지만 완전히 검은색이에요. 다크하게 하고 싶으면은 검은색과 리플렉트를 좀 섞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리플렉션의 레벨을 낮춰주면 조금 더 다크하게 나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메탈의 폴리싱을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다크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일단에는 다시 복원을 시키고요. 자전거 체인으로 쓸 것들을 만들어 봐야겠네요.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전거 체인으로 쓸 거예요. 체인 0.5 정도로 낮추고, 어머나. 프레넬 IOR을 5로 낮추면, 그리고 자전거 체인은 약간 좀, 체인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약간 붉은빛을 띠는 갈색 같은 것도 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디퓨즈 컬러를 0.1 정도? 0.2 정도? 제가 알기로는 좀 기름이 변질되면서 공기에 묻으면서 그런 색깔을 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재질을 자전거 체인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금속 계열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금속 계열을 해볼까요? 골드, 금이에요, 금. 금은 디퓨즈를 다 줄이고 골드. 좀한 번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안 되네요. 일단 얘를 끊어내겠습니다. 다 완전 복원을 시키고 0.8 정도? 50 정도? 준 다음에 색깔을 내야죠. 골드 색깔처럼 좀 붉죠? 골드가 만들기 어려워요, 생각보다. 왜냐면 노란색의 균형점 찾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네. 자, 베이직 골드인데 약간 18K 냄새가 나는 그런 골드네요. 네, 조금 더 24K급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골드 바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정확하게 골드란 놈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 해상도가 뚜렷하게 안 나오죠? 아, 나오네요. 아, 이거는 뭐 그래픽처럼 나왔네요. 완전 그래픽인데 얘는요? 아, 실제 골드 봐야겠다. 아, 예. 이런 느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이 또 왜 다 죄다 골드색이니? 아, 이게 좋네요. 여기 있는 느낌 잘 보도록 하세요. 여기 있는 느낌들을. 다른 거 없나? 네, 이것도 좋아요.
제대로 된 골드 느낌이네요. 네, 순도 아주 좋은 거고요. 전 이런 느낌을 내보고 싶어요. 자, 아까 18K 같은 느낌이 맞았죠? 색감 보니까요. 약간 18K 느낌에 살짝 붉은기가 나는 것 같아요. 살짝, 매우 살짝. 네, 이게 베이직한 아주 골드 색깔이라고 보시게 되면, 저런 어떤 스크래칭과, 울퉁불퉁한 느낌, 그런 것들은 텍스처로 해결을 해야 돼요. 이제 프레트 글로시네스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맵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봐볼까요? 네, 아주 괜찮네요. 네, 거의 끝났다 볼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색깔이 마음에 안 들죠? 계속. 네, 한결 나아졌네요. 거기다가 펌프에다가도 연결을 시켜야 되죠. 펌프 연결을 시키게 되면 울퉁불퉁한데 골드의 느낌이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너무 울퉁불퉁하니까 강도를 좀 줄여줘야겠죠. 범프 맵의 어마운트를 0.1,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프를 같이 썼는데 좀 다르게 써볼게요. 연결케 하고 얘의 아웃풋은 일단 1로 가고요. RGB 옵셋을 값을 올려가지고 컨트라스트를 좀 오히려 줄여버리겠습니다. 네, 훨씬 나아졌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쵸? 이런 부분들, 이런 아랫부분들이 훨씬 나아졌죠? 네, 골드예요. 조금 이제 원하는 느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금을 했으니까 이제 은을 만들어 볼게요. 은은 먼저 창고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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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통의 실버가 나왔네요. 얘도 거의 금과 비슷하죠? 자, 리프렉트 컬러를 바꿔주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하얀색.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사가 확실하게 돼버리니까 좀 실버 같지 않고 오히려 메탈의 느낌이 나버려요. 그래서 얘는 디퓨즈 컬러랑 좀 섞어주겠습니다. 0.1 정도? 0.2? 0.3? 리플렉션 0.5? 리플렉 글로시네스는 0.75 정도로 하고, 자, 맵을 섞이는데 글로시네스랑 이렇게 섞이게 되면 이제 좀 실버의 느낌이 나죠. 0.2만 해도 되겠네요. 0.8 정도로 하고, 네. 일종의 페이크 같은 거죠. 페이크 같은 거. 너무 하얗게 보이니까 조금 낮췄어요. 네, 이런 느낌. 0.88 정도? 0.85?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쓰는 거예요. 30%, 40%. 네. 실버가 만들어졌습니다. 좀더 실버, 이 은재질을, 연마성을 좀더 많이 가미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아까 지금 연마가 잘된 실버가 어디 있었나요? 자, 이런 느낌은 거의 뭐 실버라고 보기 힘들죠, 사실은요. 실버긴 실버긴 하지만, 금속에서 줄인 거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 볼수 있습니다. 얘가 실버바의 느낌이죠. 이런 울퉁불퉁한 약간의 그 느낌들, 이런 것들. 은화. 이것은 굳이 아까처럼 스크래칭을 내지 않고서도 바로 글로시네스 값만 줄이더라도 충분히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런 것, 이런 느낌. 비슷하게 나오죠? 60%로 바꾸고, 네,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실버. 자, 은까지 했으니까 이제 동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론즈. 브론즈 혹은 코퍼? 브론즈인가요? 코퍼인가요? 저도 헷갈리는데요. 코퍼. 스펠링 맞나? 네, 맞네요. 자, 동재질, 코퍼, 바도 혹시 있니? 나오네요. 물론 연마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포커는, 이제 코퍼는, 금과 은보다는 조금 반사가 낮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발을 만들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반사 정도가 높지가 않아요. 연마를 하더라도 이 정도 광도 나오고, 네, 이거 좋네요. 매우 좋네요. 자, 코퍼 PPER이네요. 스펠링이. 쓰면서 조금 이상하다 했어요. 코퍼바
레벨, 디퓨즈 레벨 낮춰지 완전히 없애고, 코퍼 바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조금 조정해 주는 걸로. A. 나오네요. 네. 아까 그거 어디 갔니? 손으로 짚고 있는 거? 여기 있네요. 이 정도 느낌. 네. 그리고 반사 정도가 낮으니까 프레넬 IR은 오토 세이빙 중이네요. 반 정도로 줄여주고 하게 되면 거의 만들어졌네요. 레벨 값을, 네. 이게 바로 코퍼의 느낌이 나는 재질이 되겠네요. 그럴싸하게 나오죠. 네, 겉에 표면도 잘 표현이 됐고요. 텍스처 하나로 아주 제대로 울고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재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